열심히 아파요. 요즘 무슨 생각해요? 아프다. 어? 한 명이 없는데? 한 명이 어디 갔지? 응? 응, 저기 있는 거 같아. 귀여워.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무더기 잡자, 무더기 잡자. 무더기 잡자. 무더기 같은 소리 하지 마. 빨리 일로 와. 아이고 빨리 와 빨리. 아 그만 가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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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오세요. 신발만 신고 갑니다. 신신 또 신신 신신 어 신신 당구 맞았어. 예 누구 나도 왔나요? 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없는데 열 누가 돼? 자, 인사해볼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입니다! 네, 저희 오늘 V라이브는 특별히 저희 9명 모두 함께 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리더 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 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민호입니다. 민호? 안녕하세요, 정희입니다. 정희. 자, 안녕하세요, 민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 키즈 드릭스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성입니다. 지성. 예. 안녕하세요. 우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승민입니다. 승민. 승민. 예. 오케이. 여러분 날씨가 정말 추워졌어요. 이제. 아, 맞아요.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이제 따뜻했다가 다시 추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 맞아요. 너무 좋습니다, 지금. 저희는 날씨가 추워가지고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 이렇게 운동을 하러 왔습니다. 예. 예. 열심히 운동. 아. 열심히 열심히. 네, 추운 감기 안 걸리려면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분들께 알려드리면 좋지 않을까요? 맞아요. 저희가 방금 PT 레슨을 듣고 왔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동안 배워왔던 운동법 같은 것들 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자, 네. 좋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운동을 하기 전에는 스트레칭을 꼭 해야 돼요. 스트레칭을 안 하면 몸에 무리가 와서 몸이 아야 할 수도 있으니까 스트레칭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스트레칭 하는 방법은? 보여드릴까요? 오케이 해봅시다. 누구부터 할까요? 지성이부터. 한 명씩 이제 한 동작씩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 일단 제일 기본이죠? 목입니다. 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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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입니다. 아 보여주세요. 목을 따라서 스트레칭을 할 건데요. 오른손으로 머리를 잡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누릅니다. 꺾으세요. 누릅니다. 꺾으세요 하면 너무 역동적이지 않나요? 뭔가? 미안합니다. 한 개씩 꺾으신 다음에 한 5초씩 이렇게 하고 반대로도 하면 시원해. 목의 피로가 풀릴 거예요. 노래도 잘 될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노래가 잘 됩니까? 잘 돼요. 자, 다음으로는 네 이제 목을 했으니까 점점 내려와야죠. 네, 몸을 풀어주겠습니다. 대표적인 걸로 이 동작이 있는데요. 동작 이름 모르겠어요. 근데 옆에 옆구리를 펴주는 운동이에요. 옆구리 옆 사람이 누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찔러줍니다. 옆짓 어떻게 옆짓을? 옆구리 찌르는 스트레칭. 옆구리 찌르기! 찔러줍니다. 대신 몸이 일자에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 이렇게 이런 데만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제대로 펴지거든요. 반대로 만들 수 있지. 난 반대로 찔러줍니다. 민재기! 민재기! 네. 감사합니다. 뒤꼬리를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다음 동작. 다음 스트레칭. 네. 다음 스트레칭은 저희도 팔 운동도 하고 그런 거다 보니까 팔도 한번 스트레칭 하는 게 좋은데 저 스트레칭 하는 걸로 스트레칭 기본이죠. 그죠. 스트레칭 2, 3, 4, 5, 6, 7, 8 반대 자, 팬 여러분들도 집에서 뭐 따라하면서 다 몸을 풀었죠? 네! 네. 그렇죠. 이제 몸도 다 풀렸겠다. 이제 집에서 간단히 하실 수 있는 체력 단련 운동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 저희가 방금 PT랑 보긴 했지만 저희가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스, 예스. 해주세요. 뭐였지? 뭐 기본적인 스쿼트, 스쿼트나 푸쉬업이나 포피 테스트. 포피. 맞아. 오 마이 갓. 윗몸이. 윗몸을 이렇게 만지. 네, 저희가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스쿼트. 민호. 오케이. 민호가 또 스쿼트를 아주 잘 하지. 맞아요. 미스죠, 미스. 허벅지입니다. 예쁜 엉덩이를 위해. 네, 예쁜 엉덩이. 파타한 하체와. 자, 주세요. 자, 오늘 배웠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딱 이렇게 위로 해서 하시면은 가슴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방금 배웠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위로 해서 이게 무릎이 여기로 무릎이 이렇게 이렇게 나가지 않게 아주 디테일해 나가지 않게 엉덩이를 뒤로 쭉 빼면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그럼 여기가 단단해집니다. 엉덩이를 러시아 하나 끝. 아 힘들다. 혹시 아유 오늘 하나요? 이렇게 다리 벌어주시면 안 돼요? 아 제발 좀 안 돼요. 여기 이렇게 유지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아, 좋아요. 다리 11자여야 돼요. 아주 좋아집니다. 엉덩이 삽니다. 네. 네. 엉덩이 위 민쿼트. 네, 그 다음은 민쿼트. 네 제가 오오 네. 푸시업과 버킷 테스트를 한 번에 하는 오 일석 이조나 푸시 테스트 정말 힘든 건데 네 푸시 테스트죠. 빈성 2조다. 그러면은 먼저 2조. 아유 뭐 그냥 오케이. 바닥을 찍고 네. 네, 그다음은 비우고 펴서 네, 이 상태로 푸시업을 오! 오~ 안정적인 자세. 돌아와서 앉아 다시 당기고 점프. 아, 아 오! 오! 파워 넘치네. 파워 넘쳐요. 야, 천장 치는 아, 뭐야?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진짜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맞아, 진짜 힘들어요. 힘들어요. 버피가 진짜 힘들어요. 맞아요. 수십까지 추가하면은 또 창민이 정말 잘해요. 네, 창민이 형 의외로 콜스 운동을 좋은 자세. 하루 20개만 해도 칼이 맞아요. 거의 와 동작성. 예. 버피가 춤추는 사람들한테 몸이 되게 빨라지고. 어 맞아요. 빨라지고 가벼워지고 전체적인 밸런스를 되게 잘 잡아줘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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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훌라우프를 해볼게요. 오! 아 맞아요. 나 훌라우프 못해. 그냥 몸으로 하는 운동도 있지만 저희가 TV에서 저희가 TV 보면서 저희가 와 돌려주시고 아 나간다! 다른 기구로도 약간 운동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현재 이거 아 그럼 맞아요? 현재 제가 보여줘. 알겠습니다. 가자! 런던 아 저 정도면 한 16kg 정도. 에이 무리하지 마요. 16kg 1.6kg 16kg 이게 정말 무거워요. 오늘 이게 2두 운동이에요. 2두. 맞아요. 2두. 2두가 뭐예요? 네? 2두가 어디죠? 2두가 여기에요. 아 여기 1두도 있어요? 3두 아 3두 있죠? 네. 아 3두 있는 3두인데 이게 되게 보기는 쉬워 보여도 계속 받으면 여기 1번 계속 하시면 이렇게 계속 하시면 됩니다. 또 약간 현진이도 창빈이랑 좀 비슷한 게
팔이 아주 이뻐요. 아, 네, 네, 정말 맞아. 커요. 지금 정말 현진이 허벅지 대단한 거 같아요. 되게 허벅지 맞아, 단합니다. 되게 다리가 예쁘게 생겼어. 단단해. 정말 지금 어떻게 생겼어요? 나중에 여름이 되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오, 아, 지금 어떻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지 마, 그러 그러지 마, 그러 형, 잊었어? 우리 아직 안 돼. 맞아. 우리가 운동을 왜 하는데? 열심히 운동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운동 다 해봤지? 예스. Yes. Yes. 그럼 이제 댓글 읽어봅시다. 예스. 아지야. 댓글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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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현진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찬 오빠. 민호. 어? 승민아. 아이고. 창빈 베이비. 승민 사랑해. 사랑해. 우빈 베이비. 우빈 오빠 사랑해. 헤이. 오빠 사랑해. 나도 오빠 사랑해. 창빈 오빠 귀여워요. 지성 I love you. I love you so much. I love you too. 우리 이 댓글 중 이제 저희가 좋아하는 운동. 아, 좋아하는 운동. 축구. 축구 수영. 그런 거? 아, 축구 수영? 축구 수영. 축구 수영. 축구 수영. 그렇죠. 저는 산책, 그 뛰는 거. 어, 한강 뛰기. 한강 뛰기 좋죠. 한강 산책. 요새 미 산책? 산책 비빔밥 가까워서 요즘에 좀 그죠. 산책 비빔밥? 산책 비빔밥. 아, 네. 열심히 드세요. 예. 맞아, 뭔가 런닝하는 게 좋더라고. 런닝. 요새 너희도 뭐지? 그 한강 한강 뛰러 가지. 맞아요. 네, 저 맨날 맨날 뚝섬까지 가고. 예, 칼 한강 칼바람이. 이게 장난이야. 얼굴이 빨개 생각. 맞아 맞아. 마스크 필수. 맞아요. 맞아요. 맞아. 모자도 필수. 여러분들 하트가 벌써 250만이 넘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트. 아아아오 예스 귀여워. 안녕. 여러분, 여러분 궁금하신 점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네.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물어봐 주세요. 네. 우진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해요. 감기 힘들어요. 감기 조심할게요. 우리 보면은 운동할 때 제일 자세가 이쁜 사람. 저죠. 아, 창빈이 형. 창빈이가 약간 정석적인 자세로 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대표적인 자세가 정말. 맞아, 맞아. 빠르게 하려고 하지 않고 되게 천천히 하더라도 정석적인 승민이 감성 동작 보여줘. 근데 승민이도 되게 천천히 하는데 되게 정석적인 되게 천천히 맞아. 되게 천천히 정말로 다가 천천히 정말 천천히 두 천천? 좋은 거지 좋은 거지. 방금 질문 중에 Thank you everyone. 여러 가지 지나가다 감사합니다. 오 창빈 너 때문에 내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오 창빈. 질문 중에 누가 운동을 제일 잘하냐고. 찬이 형이요. 우진이 형. 찬이 형이 제일 잘해. 찬이 형. 우진이 형이 체력이 좋아요. 우진이 형 체력이 좋아요. 맞아 맞아. 찬이 형은 약간 스포츠가 네 맞아. 강한 강한 척 조명이. 맞아요. 조명이 약간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약간 그런 아이유태를 맞아요. 아역 때 미국 때입니다. 그런 데서도 한번 우리가 앞서서 하면은 열심히 운동해야겠다. 열심히 해야 잘하자, 다 같이 그런 거. 잘할 수 있어. 우리는 길거리 아이들이니까. 스트레이더. 스트레이더라서 항상 뛰어다니는. 아 근데 진짜 지성이가 다리 진짜 빨라. 아 맞아. 지성이 다리 진짜 빨라. 아 진짜? 진짜 지성이 빨라요. 그때 지성이 엘리베이터 마지막. 저희가 달리기 그쵸 장면이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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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이를 잡아야 하는데 내가 그런 거를 어머 진짜 안 끝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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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 천천히 뛰면 되는데 아무리 뛰어와도 진짜 빨랐어 엄청 빨랐어 아 제가 왜냐면 생각보다 다리가 길어가지고 이제 달리기 죄송합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많아 저희가 그 장면을 몇 번을 찍었죠? 한 8번 찍었을 거예요 거의 2시간 찍었어요 정말 한 열흘 찍었어요 넓은 팀 거의 2시간 찍었어요. 맞아요. 재밌었습니다. 대박이었어요. 이렇게 해질까봐 되게 조마조마하면서 아 맞아. 해가 보이는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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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 오빠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지성 오빠 잘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영어가 정말 많네요. 어 운동을 왜 하냐고 제일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저희도
이제 운동을 해야지 체력. 건강과 맞아요, 맞아요. 체력 이런 그쵸. 거를 할 수 있으니까 당연하죠. 네, 감기도 안 걸려요.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운동을 안 하면 뭔가 활동적으로도 되게 떨어진 에너지가 좀 떨어진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억지로라도 운동을 해야 저도 계속 이끌어가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날씨도 맞아요.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맞아요. 저희도 밥 잘 먹고 감기 안 걸리게 운동 열심히 할 테니까 팬 여러분들도 네 열심히 운동하시고 밥 잘 챙겨 드세요. 꼭 아우, 네. 네. 밥 새끼는 기본입니다. 드셔야 돼요. 그럼 저희 이제 팬 사인회를 준비하고 오랜만이다. 오늘 밥 안 먹고 밥 먹고 오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밥 안 먹고 혼날 거예요. 우리 저희가 혼날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모르겠지. 저희도 이제 너도 모르겠지. 저희도 이기고 운동해서 이제 먹어야 네. 이제 다 회복도 더 잘 되니까 저희도 이제 팬 사인회 준비하는 거를 있습니다. 네. 네. 다들 이따 봬요. 이따가 봐요. 안녕. 이따 봬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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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